구독 부탁드리며 224 1.3만인 바이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니온 1790이고 1790이면은 기본적인 링크는 어느 정도 있다. 그렇고 에반하고 경험치 링크는 하나 없네.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패스는 없고 09프로 아 09프로란다 힘 9프로 작은 그거네요. 근원작 같은 거 되어 있는 거 같고 마이링 주원작 되어 있고 15% 테네브리스링 블라썸 68 5에 16 6% 주원작이요. 피방무기 위메그 03% 메커네이터 4에 42초 5% 70%작 주훈자 9% 9% 6에 36 5에 24 73 21 74 28 오케이 5에 40 74 28 100초 30% 완작 되어 있고 에디 공식 30% 완작에 15% 에디 공식 6% 에디 공식 9% 에디 공식 엠블럼 6% 데미지 3% 공식이 고학 3%에 공격력 9% 힘 9%짜리 에디 공식 추억 20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제가 아르카나를 가려고 하는데 네네 아르카나 원킬이 안 날까봐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. 네 안 납니다. 안 나나요? 네네 그렇습니다. 그럼 스펙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스펙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. 솔직히 말하면은 다 갈아 네. 엎어야 됩니다. 그래요? 네네. 학생이라서 현지를 못하는데 네네 좀 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을까요? 심볼업이 일단 제일 중요하긴 하죠. 심볼업 어디까지 더 해야 하나요? 아르카나 덴봉 받으려면 540을 찍어야 되니까요. 그런가요? 네네. 혹시 그 방무도 중요한가요? 아니요 사냥할 거면 방무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. 아니요 보스까지 잡아요. 보스도 잡아야 되겠습니까? 그렇군요. 네네. 도핑을 하고 카루타를 들어가면 그러니까 카베를 들어가면 네네.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방무 도핑을 안 하니까 데미지가 1씩 들어가더라고요. 방무 도핑을 안 하니까요. 네. 그렇죠. 이 캐릭 카벨 깼습니까? 네? 카벨 깼나요? 네. 깼습니까? 예. 그렇군요. 컨트롤은 가능하신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군요. 네네. 일단 하이퍼 스킬이 이건 레벨이 네. 올라가면요. 네. 실상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보공을 많이 쓰는데 초반에는 방무가 안 되기 때문에 방무를 좀 찍어주는 게 더 좋긴 하죠. 방무가 7인데 더 찍어야 할까요? 10렙까지 찍어야죠. 레벨 올라가면 어차피 근데 자연스럽게 찍히고요. 원래는 데미지를 먼저 찍어요. 보공이 먼저가 아니라. 데미지를 안 되니까는 네네 크리 확률도 낮나요 캐릭터가? 크리 확률은 100%예요. 크발 빠지면 어떻게 돼요? 네? 크리 확률 빠지면 몇 프로예요? 어디 크리 확률이요? 하이퍼요 하이퍼. 하이퍼에 크리가 있나요? 하이퍼 크리 발동 확률 10 찍었잖아요. 그거 빠지면 잘 모르겠는데요. 그렇군요. 1,000만 원도 들어가는 건데요. 일단 방무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기로 밖에는 현재 좀 안 보이죠. 보통 들어가면은 좀 선호하는 게 90% 정도 좀 선호해요 사람들이. 풍선 100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. 그래서 좋습니다. 얼마나 부족하냐. 나도 하이패스나. 30%니까 그래도 한 여유롭게 들어가려면 60%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.
아, 그런가. 칭호 빠지면 더 올라가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. 이게 아무래도 네. 유니온하고 링크 쪽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는요. 네. 어, 실질적으로 좀 그렇죠. 어, 루미너스 없죠. 루미너스가 방금 올려줬는데. 네, 네. 네, 네. 그리고 유니온도 빈약하고. 네, 네. 템은 우선적으로 그럼. 네. 어, 일단 저라면 네. 일단은 아, 목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. 목적이 뭡니까? 일단 아르카나 원킬이죠. 아, 그게 목적이라면은 일단 포스는 계속 주기적으로 올려주셔야 되고 540까지 그때 540이 네. 덴뽕 받을 때거든요. 네. 그리고 당장 들어가면 레벨 차이 때문에 데미지가 제대로 또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. 아, 어,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상은 데미지를 올려야 원킬이 나오는 상황인데. 네. 아, 글쎄요, 데미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. 데미지 얼마 나옵니까? 어디서 데미지가 얼마? 레일은요? 네. 아, 찬양은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. 아, 안 하는 캐릭터를 저한테 맡기신 거 맞습니까? 아, 그건 아니고요. 예. 네. 네. 아, 그렇습니까? 아니, 예, 기억이 안 나네요. 누구요? 예슘늙은이님 별풍선 10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보이스톡 안하고 무릉대리컨 가능한가요? 아,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아, 이 턱도 없겠는데요? 데미지 턱도 없다고요? 네네. 아니 이게 아... 포스가 맞춰지면은 대강 얘네 둘이 레벨이 낮잖아요. 예. 2000, 3000 뜨면은 들어가도 2000 뜨면은 한 4방 5방 때려야 원킬 나겠는데요. 아, 그런가요? 네. 그런가요? 아, 아, 저 직작을 하는데 혹시 우선순위 세 가지만 말해 주실래요, 혹시? 무기. 그러면. 무기류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. 한 5방 나을 것 같은데. 6방? 네. 무기를 앱솔을 가야 할까요? 바프를 가야 할까요? 바프를 간다고요? 파프 어, 어떤 걸 가야 될까요? 사냥 위주면은 뭐 그건 자본에 따라 다 달라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니까. 하. 네네. 아, 제 기억으로는 수공 1000만원 돼야 원킬 났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에서. 아, 진짜 답도 없네 그럼. 그래도 한 700만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? 제가 마이너스에서 수공 1000만 대 원킬이었던 것 같은데. 아, 그 정도인가요? 네네, 저는 그때는 그래도 전 유니온도 있었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. 아, 그럼 저 일단 아르카나가 우선이 아니라 아, 또 바뀌었습니까? 아니, 그러니까 유니온을 해야 됩니까? 아니면 링크를 키워야 됩니까? 어, 유니온도 해야 되고 링크도 해야 되고 템도 맞춰야 세 개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아, 자본이나 뭐 그런 거 버는 거 있나요, 혹시? 얼마나 가능한 거예요? 한 달 하면? 아니요, 현질은 아예 없고요. 네네. 일단 한 달 모았어요. 그럼 얼마 모읍니까? 대략 일주일 보스 다 돌면 어, 한 3억 모이는 것 같은데. 아, 3억으로요? 네. 아, 신발 같은 템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좋긴 한데. 그런가요? 신발이 백주 깔끔하잖아요. 아, 예. 물론 에디도 두 줄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자본이 일주일에 3억 모으면은 한 달에 두 줄짜리 하나에 만족하고 끝날 것 같긴 한데. 아, 신발을 깡패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. 네네. 아, 그렇습니까? 어차피 경류에서 사냥하시지 않습니까? 예? 아, 아니요 아니요. 닭띠 투였나? 거기 사냥하는데. 아, 경류를 안 한다고요? 바이퍼가요? 네네. 아, 레벨이 너무 안 올라가지고. 경류가 더 많이 오르는데요? 아, 진짜요? 네. 아, 몰랐네요. 아, 이 서버가 어디죠? 오로라입니다. 혹시 닭띠가 막 경류 버닝이 10단계고 막 그러나요?
아 지금 한 1단계에서 2단계? 경류도 그럼 비슷할 거 아니에요? 경류는 경류 3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네. 거기는 아예 없을 거예요. 그래도 경류인데요? 아 네네. 아, 경류가 더 참고하겠습니다. 돈도 많이 주고. 아 예. 네네. 아 템을 바꾸는 수가 있다. 아 글쎄요. 아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네요. 아 이거는 많이 올리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템을 유닉 돌돌에 제가 그쯤에서 원킬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것도 아마 원킬이 17성 아. 유닉 돌돌에서도 안 났었던 것 같아요. 아 그죠. 그렇다면은 뭐 실상은 경류에서 열심히 사냥해서 레벨업 올려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네네 포스 열심히 하시고 유니온 예. 링크도 좀 하시고 예 포스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세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아 예.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? 예 다 알았습니다. 아 현실을 깨달으신 거 맞습니까? 아 맞습니다. 아 네네 신청 고맙습니다. 아 예 방송 열심히 하세요. 아 네 고맙습니다.